오후장 전략 시간입니다. 에이제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와 함께 오후장 현명한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늘 국내 증시 지금 하락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중국 증시 같은 경우 지금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네,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약세의 모습을 보여왔었는데 뭐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도 이틀 연속 약세, 뭐 어느 정도의 조정을 보이면서 우리 시장 역시 소강 상태에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장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좀 강세 섹터에 자금이 몰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종목군들을 잘 선별해서 매매를 해본다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2주, 3주 전부터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우리가 중장기로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메리트가 있는 섹터이고 영업, 업종이긴 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지속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턱대고 종목을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뭐 자동차로 옮겨가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려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주부터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어제 현대기아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면서 좀 약세를 보이고 있고 오늘은 또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밀리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시장에 들어와 있는 자금들은 어딘가를 찾아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고 뭐 최근에는 제가 오늘 준비한 뭐 이 에너지 쪽에 대한 자금도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긴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뭐 반도체도 좋고 2차 전지도 좋고 뭐 자동차도 다 좋지만 우리가 뭐 한 달, 두 달 정도의 기간을 놓고 봤을 때에는 지금 자금이 좀 들어오는 쪽에 대한 모멘텀을 이용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제가 오늘 보니까 이 하반기 때는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에너지를 준비하긴 했지만 제약바이오도 좀 체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이제 에너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유가가 급등을 했죠. 뭐 러시아에서 이 에너지를 계속해서 무기화하면서 그에 따라서 뭐 전기차도 좀 수혜를 보면서 움직임이 나왔었고 원자력이나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한 투자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부분인데 뭐 최근 들어서 이제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원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탈원전 정책을 지속하다가 이번에 정부가 바뀌면서 계속해서 이제 원전에 대한 육성책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원전이 가장 효율적이라고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유럽이든 미국이든 뭐 신재생 에너지를 계속해서 육성하려고 성장시키려고 하고 있는 국가의 정부나 기업에서도 이 원전의 필요성은 다 같이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뭐 조건에 따라서 에너지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원전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어느 정도 안정화시켜줄 수 있다라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가 완벽하게 자리를 잡기 전까지는 원전에 대한 투자가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오늘은 이제 원전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데 항상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뭐라고 해야 될 중요한 그런 이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항상 시장이 올라 시장에서는 올라가는 종목들이 좀 더 강하게 시장에서 진리라고 표현을 할게요. 어쨌든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라든지 뭐 2차 전지라든지 많이 밀렸다라고 해서 너무 공격적으로 들어가기보다는 뭐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 에너지 섹터 그중에서 뭐 원전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재생 쪽에서는 풍력 쪽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풍력 발전 같은 경우는 뭐 연평균 10% 가까운 성장을 하게 되는 산업 분야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중에서 이제 해상 풍력 쪽 같은 경우는 매년 20% 정도의 성장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에너지에 관련되어 있는 자금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는 것들이죠. 이번에 러시아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 에너지 수급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뭐 전 세계적으로 투자가 지속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원전과 신재생 쪽에서는 풍력 쪽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도 지금 당장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한 부분인데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자동차만큼 우리 시장에서 믿을 만한 구석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에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 자체가 금리를 인상하면서 부담을 주고 있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반도체 쪽으로 들어갔었던 자금이 에너지 쪽으로 조금만 들어와도 에너지 쪽에서는 소급이 굉장히 강하게 붙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에너지 관련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시면서 원전 그리고 또 재생에너지 중에서는 풍력 관련주를 언급해주셨는데 두 가지 섹터에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들 한 종목씩만 꼽아서 말씀해주시면 투자분들이 투자하시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원전 쪽에서는 제가 우진이라는 기업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우진이라는 기업은 제어 장비 제조업체인데 우진이라고 하면 이제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는 원전 관련주들이 테마주로 굉장히 많이 각광받고 있지만 우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 기업이고 코스피에 편입이 돼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원전 관련해서 ETF 상품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거기에도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에서 이슈가 좀 수급적인 부분에서 안정적인 모습이 이어질 수가 있고 오늘 어느 정도 조정을 받더라도 계속해서 원전에 대한 모멘텀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원자로 안에 중성자나 제어봉 위치를 계측하고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니까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우진이라는 기업을 너무 테마적으로만 접근하지 마시고 원전에 관련된 투자 모멘텀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풍력 쪽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는 기업인데 바로 CS 윈드라는 기업이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CS 윈드는 풍력 발전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인데 이 타워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해상 타워가 주력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풍력 시장이 뭐 연간 10% 정도 성장을 하는 와중에 해상 풍력 같은 경우 10%의 고성장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CS 윈드 같은 경우는 유럽 쪽에 대한 매출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러시아로 인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유럽 쪽에서 투자가 늘어나게 된다면. 풍력 발전 쪽에서 이 CS 윈드라는 기업 역시 주가 흐름이 굉장히 나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진이라든지 CS 윈드 그리고 에너지에 관련된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너지 안보 문제가 글로벌적으로 커지면서 에너지 관련주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겠다라면서 두 가지 종목 언급해 주셨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오후장 전략 함께 나눈 AJ 인베스먼트 이재규 대표와는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